어두운 동굴 수면에 빛을 비추자 흰색 생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돌과 돌틈 사이를 재빨리 움직이는 흰새우. 동굴 물속에서 옆으로 누워 움직인다고 해 이름 붙여진 동굴 옆 새우입니다. 동굴 환경에 맞춰 몸에 색소가 없고 눈이 퇴화된 것이 특징입니다. 진동굴성 생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빛이 없으니까 눈이 없고요. 많이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날개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. 깜깜한 데 사니까 이제 몸도 투명하고요. 동굴 엽새우는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25종이 발견된 희귀종입니다. 이번에 발견된 종은 1960년대 처음으로 일본 학자에 의해 존재가 알려졌지만 오랜 시간 외부와 격리돼 오직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새로운 종으로 확인됐습니다. 1960년대 처음 이제 그 일본 학자가 국내 그 이 아시아티쿠스라는 원래 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티쿠스라고 알려졌던 그 종이 아니라 이제 얘는 새로운 신종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. 이번 발견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동굴 엽 새우 종류는 모두 세 종으로 늘었습니다. 연구진은 이 신종 동굴 엽 새우를 발견지 신복굴의 이름을 따 신복 동굴 엽새우로 부르기로 하고 또 연구 결과를 국제공인 학술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.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.